일제 통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순환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응과 분열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국 장로교 신학회는 3.1 독립 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를 열고 일제 강점기 역사 속 한국 교회 대응과 굴복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조홍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회가 주최한 특별 세미나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한 한국 교회의 태도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직 풀지 못한 관계의 회복.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기독교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넘어야 될 산인데 아무도 이걸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는 교파도 없고 목사님들도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은 1935년부터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 등 기관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과 여러 종교인은 일제의 요구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사 참배 강요에 기독교회는 이를 10계명 제1, 2계명에 반하는 우상 숭배 행위로 간주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정도를 넘어서자 가톨릭 교회를 시작해 감리교회가 원래의 의지를 접고 신사 참배가 종교 의식이 아닌 애국적 행위라는 일제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성결교회와 소수 교파였던 침례교는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이 해체되는 일까지 당했지만 장로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38년 2월 가장 큰 노회였던 평북노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까지 당시 23개 노회 중 19개 노회가 일제의 강요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에서 진행된 총회 중 신사가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참배를 허용한다.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 의례라는 명목으로 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신사 참배를 반대해 200여 교회가 파괴되고 2천여 명 이상이 투옥되면서 50여 명은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신사 참배 강요는 일제하에서 한국교회가 당한 가장 큰 박해였고 동시에 민족적 순환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상규 교수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사 참배는 신사 참배 우상 숭배 강요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시대에서도 똑같이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을 신사 참배 반대 사건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도쿄 아카바 성서교회 노데라 히로부미 박사가 강연에 나서 주기철 목사의 투쟁에 대해 짚었습니다. 노데라 히로부미 박사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정체를 밝히는 최강의 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증거해 우리에게 신앙의 참모습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짐승된 일본이란 국가의 존재를 그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해서 그 짐승을 일토 양단으로 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최강의 콤으로 습격해온 그 악마의 숨통을 끊은 곳입니다. 신사 참배 강요 그리고 교회 탄압과 박해로 인해 아직 그 흉터가 남아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아픔의 역사 속 굴복했던 지난 사건들을 바르게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역사적 인물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숭실대